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네.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 15,000. 네. 네, 축하드립니다. 신고지수 경신했습니다. 아이고. 어제 우리 이런 미국 시장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잠깐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 시장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지난 2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한 1조 정도 팔았는데 미국은 한 2조 정도 샀더라고요. 그렇게 좀 우리나라 2조 팔고 미국은 한 1조 정도 사고요. 연기금을? 예, 연기금이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0.52% 오르고 다우가 0.09%, S&P 500이 0.15%, 다우 운송지수가 0.22% 올랐습니다. 그럼 S&P 500과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스닥의 어제 종목들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0.5% 오르고 애플이 0.06% 하락, 그리고 아마존이 1.2% 상승, 넷플릭스 0.01% 상승,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 상승,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는 0.34% 하락. 그러니까 전에 올랐던 백신주들은 최신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면서 계속 올라왔던 주도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온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어제 중국의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길주들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차이나. 예. 판도더가 22% 올랐고요. 알리바바하고 경쟁 업체죠. 징동닷컴이 9.5%, 바이두가 8.6%, 텐센트 뮤직이 12.8%. 오우. 전반적으로 뭐 거의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뭐 낙폭과대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는 미국의 SEC에서 중국 기업의 정치적인 노이즈, 정치적인 규제나 아니면 뭐 규제의 리스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라는 이제 의무 조항을 넣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처럼 뭐 아무런 뭐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화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과 함께 리스크 해소가 약간 된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끌어올린 이유는 나머지의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올고 올라왔던 주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보합 전후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죠. 텐센트 거기다가 이제 징동닷컴 뭐 JD 파워 이런 데 다 실적이 좋은 게 그런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어제 그 게임스탑이 27% 올랐습니다. 게임스탑 27%요? 오르고, 예, 27% 오르고요. AMC가 20% 급등했습니다. 밈. 예, 밈 주식도 왜 그래도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제 종목들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하고 종목들을 쭉 한번 서베이를 아침에 잠깐 봤더니 그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주도 종목들 있잖아요. 이들은 좀 그냥 멈칫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약간 있었고요. 개별 종목 장세 성격이 좀 느껴지는 그 종목별로 움직였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된 어제 하루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는 사실은 매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다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주요 지표들은 큰 움직임이 요즘에 없습니다. 유가는 $67 떨어졌다.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유가가 $76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63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다시 오르죠. 예, 요즘에 약간 반등을 해서 $67 약간 반등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인덱스가 93포인트 레벨 위에 있다가 지금 92.89 약간 조금 떨어졌네요.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화는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에 매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면서 좀 1163원까지 약간 하향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위안화도 6.5 위안 위에서 달러 대비 6.47 위안으로 약간 내려와 있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1.297%입니다.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요즘에 또 거론 안 하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걱정,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걱정. 그런데 지금 1.3% 전후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네네. 테이퍼링 얘기를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주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의 지표들이 좀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별로.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이나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맞고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맞지만 전반적으로 채권 플레이나 전체적인 큰 자금의 움직임이 뭐 리스크 온 한다, 리스크 오프 한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 지금 27일 날 PC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스럴 컨퍼런스가 아직 대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일부 종목에는 차익 실험 매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 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특징주 쪽이 준비된 걸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체 센즈라고 있잖아요. 네. 그 7.53 올랐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마카오에도 그 카지노 업장이 있는데 네. 마카오 당국이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유효 기간을 기존의 48시간 이틀에서 일주일로 연장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틀 동안 카지노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폭등세를 했다. 그리고 여행 항공 크루즈 카니발 4.4, 부킹닷컴 4.4, 디즈니 0.4, 델타 항공 3.3. 아~ 네,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좀 전체적으로 좋았네요. 컨택트 종목 좀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네. 우리나라 서약가미라고 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렇다고 뭐 영향을 준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들이 설마? 아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네. 미국 시황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강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그 우리 박 부장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사주는데 외국인 매수세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외국인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거의 외국인. 사실 미국 시장의 강세, 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미국 시장에? 아 그렇지. 네. 왜냐면 온라인 이렇게. 없던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지. 한국의 서학개미, 일본의 뭐 뭐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전반적인 시장 안에 시가총액 안에서 자금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치. 효과를 발휘하는 없던 것이죠. 없던 매수세니까. 예.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으로 블랙홀처럼 자금이 빠져들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 지금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도로, 철도, 대중교통, 공항 이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 자금입니다. 근데 요건 다 아시니까 그건 차치하고요. 지금 3.5조 달러의 예산안 요거 지금 10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미국 시장이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3.5조 달러 요건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소위 그 외부 시차가 별로 없는 그냥 집행하면 곧바로 지금 될 수 있는 내부 시차가 길지만 이런 이제 재정 정책 이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네. 요 3.5조 달러의 내용은 요번에 1조 달러는 인프라 예산인데요. 3.5조 달러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쓰인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냐면은 저소득층의 현금 지원 그리고 세금 감면 여기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있냐면 지금 잭스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미리 예고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네. 미국 시장의 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 네. 이걸 중요 안건으로 지금 이번에 거론을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가 좀 맞물리면서 향후에 대규모의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현금 지원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 팬데믹 이후에 미국 시장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개인들의 고용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이 향후에 저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자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은 계속해서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쪽의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러네요. 얘기들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의견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기가 끝나고 지금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각그 사모 펀드나 아니면 이제 펀드들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리밸런싱이 어떻게 됐나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우선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변화 리밸런싱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크로거라고 유통 판매하는 회사 있잖아요. 크로거, 네, 여기 비중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GM하고 어부비 얘는 비중 축소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애플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애플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전체 비중에서 41.5%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애플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팔고 있다고 합니다. 팔고 있는데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올라서? 뭐냐면 애플이 계속 올라서. 그거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예, 진짜 좋은. 파는데 비중은 올라가?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거죠. 계속 야금야금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도 비중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계속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이 41.5%고 BOA, 아멕스, 코카콜라,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 요렇게 다섯 개 종목이 75% 비중을 가지고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마디로 그냥 생각하면 부럽다. 정말 부럽다. 이게 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수익을 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변화도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플과 같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얘기를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퍼싱 스퀘어라고 하는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헤지펀드인데요. 여기 빌 에크먼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예, 사람이죠. 유명한 분입니다. 헤지펀드 회사 예. 이름이 빌 에크먼 빌 에크먼이요. 근데 이분도 아주 독특해서 제가 저도 좀 주의 깊게 좀 읽었고 저도 앞으로 투자하면서 네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요. 운영 자금 100억 불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 하면 얼마죠? 10조, 12조, 뭐 11조 그렇죠. 뭐 그렇게 안 얼마 되나? 되게. 100억 달러 지금 100억 현재 달러. 1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00억 달러 지금 그럼 현재 큰건 가지고 있는 아닌데. 것 중에서 네. 종목이 7개랍니다. 7개. 7종목을 10조를 사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허물며 작년 팬데믹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서 지금까지 팔거나 사거나 한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도대체 뭐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수익을 얼마나 났느냐,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타벅스는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도미노 피자를 좀더 샀다라고 하는데 요거 빼고는 뭘 갖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라고 미국의 건자재 회사입니다. 있죠. 요게 18.4%로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든 올라가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에질런트라고 이게 분석 그리고 계측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요거 16.1%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플레 있죠. 치플레. 치플레? 예. 아, 그거 있잖아. 멕시칸. 예, 식당, 멕시칸 예, 식당. 예. 음식. 치플레를 15.7%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힐튼 홀딩스, 힐튼 호텔에 있는 힐튼 홀딩스 14%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스턴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뭐냐면 버거킹, 파파이스 요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얘가 이것도 14%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개발 업체는 하워드 유즈를 12% 가지고 있고 도미노 피자를 8.8% 가지고 있고 이렇게 7종목을 10조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변 움직임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약간 워렌 버핏 냄새가 좀 나기도 하지만 네.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보면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우리 그 필수 소비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필수적으로 써야지만 되는 거.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보통 우라가미군 이후에 주식시장의 4개에 보면 경기가 안 좋고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사야 되는 업종 중에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필수 소비재라 하면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아프면 먹어야 되는 약 그리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네.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요 피자, 주택개발, 레스토랑, 호텔 건자재 이렇게 필수 소비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들고서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막대한 자금을 일곱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투자의 노하우 뭐 이런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상당히 좀 귀감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자세히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하나인데 내용은 좀 깁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알루미늄의 기후 역설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 제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저탄소 기술 개발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것인데 특히 알루미늄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왜 알루미늄 가격이 필요한 알루미늄이 필요하느냐? 저탄소에 갔을 때 탄소 중립에 가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70kg이 더 많은 평균 250kg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데 들어가냐면 배터리 케이스, 네. 전기모터 하우징, 뭐 빌 이런 데 전부 다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이 전부 다 알루미늄 들어가야 된다고 박, 하는 거예요. 동박하고 알루미늄 박이 네. 같이 필요하죠. 그리고 풍력 터빈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태양열 패널에도 알루미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알루미늄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냐는 얘기를 지금 이게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예민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우리나라 알루미늄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쳐봤더니 다 올랐더라고요. 급등했더라고요. 다 아주 예민하게 이미? 반응을 하면서 급등을 이미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뭐 사마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그냥 원래는 다른 이 종목인데 다른 섹터인데 대선에 걸렸다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쭉 연결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것처럼요. 중국이 지난번에 철강제 수출 증시세 환급 폐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철강 제품에 5에서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수출하면 관세. 관세를 매기겠다. 네.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고했었죠. 네,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탄소 중립에 목적을 둔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하고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시진핑이 탄소 중립을 공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녹색 경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수소에너지 발전 계획이 약 181조의 규모의 수소에너지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강 제품 얘기하면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알루미늄 얘기할 때도 탄소 중립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탄소 중립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탄소 포집 기업들 그리고 탄소 포집해가지고 그것을 무해하게 만드는 정화 장치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리 전체 시장에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나서 항상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의 근원지부터 살리지 않습니까? 대마불사란 말도 있고 위기가 생겼던 그 근원지를 살리잖아요.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외환 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금모으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살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위기가 발생되면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5년, 10년 동안의 대세의 흐름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 공교롭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당연히 질병과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건강, 환경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전체적으로 문득겨로 생각을 해보면 환경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ESG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이고 환경 속에서 최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풍력, 태양력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전기차도 거기에 테슬라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전에 오른 것보다 이번에 많이 올랐던 거지 않습니까? 작년 말서부터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먼저 태양력, 전기차, 풍력 이런 게 먼저 올랐는데 지금 요즘에 언론플레이나 이런 정책들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환경 안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식시장 안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환경 섹터가
강하게 주도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 거기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나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추종하면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래서 전기차에 관련된 물론 이제 셀 업체는 뭐 종목에 따라서 뭐 기업 분할 이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부진한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업체들 이런 엄청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소재들이 많이 오른 것도 어차피 정해진 미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다고.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수소라든지 그 외에 뭐, 네, 뭐 이렇게 약간 그 친환경 내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전기차, 풍력, 수소, 그죠? 네.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완급 조절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예, 다른 주가 추이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같이 가죠. 네. 그래서 이도저도 어렵다 그러면 친환경 ETF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잘 모르면. 사실은 예, 왜냐면 수소 말씀하셨지만 수소, 탄소 포집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뭐냐 종목이 그러니까.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기에 뚜렷하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였어. 그래서 그거 혼자 막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것을 잡고서 계속 투자해서 가져가는 분이 진짜 현명하게 가져가셨다면 큰 수익을 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ETF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기관들도 아예 ETF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과 이제 우리 시장에 또 도움되는 말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